안녕하세요. 강남홀입니다. 약 3개월 전에 현대모비스 기업에 투자하여 약 3천만 원 손실 중이라는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그 영상을 올리고 벌써 세 달이 흘렀고 투자 손실은 약 4천만 원 수준인 상황입니다. 속은 조금 쓰리지만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을 여전히 저는 밝게 전망하고 있고 3개월 동안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현대모비스를 매수했고 왜 존버하며 추매를 했고 제 개인적인 목표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됩니다. 첫째, 저의 현대모비스 투자 손실 현황을 간단히 살피고 둘째, 제가 홀딩하며 추매했던 사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끝으로 제 개인적인 현대모비스 목표 주가를 소개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 1월 현대모비스 첫 매수를 기점으로 3개월 전 현대모비스 영상을 제작한 시점에는 평단이 약 36만원이었습니다. 2021년 7월 2일 종가 기준 저의 현대모비스 평단은 약 33만원 수준입니다. 손실액은 약 4,100만원 수준이네요. 손실률은 약 마이너스 14% 수준입니다. 속이 쓰립니다. 현대모비스를 처음 매수했던 이유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글로벌 친환경정책 확대로 인한 전기차 수요 증가. 둘째, 아이오닉, 제네시스 등 현대전기차의 신차 출시 효과 기대. 셋째, 현대기아차 주요 플랫폼 EGMP, 전동화 주요 부품을 현대모비스가 책임진다는 점. 넷째, 다른 자동차 부품사 대비 현대모비스가 굉장히 저평가라는 점. 이 네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꾸준히 아주 일관되게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특히 최근에 현대위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면 참 기분이 그랬습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왜 현대모비스는 가지 않을까? 관련 레포트나 유튜브, 뉴스 등을 열심히 살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차량용 배터리나 구동 모터의 공급 차질 문제, 그리고 현대차의 생산 중단. 둘째는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우려감.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주가 상승 방해 요소 중 첫 번째, 부품 공급 차질 문제는 일단 2021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내수와 해외 판매량을 집계한 내역입니다. 참고로 도매 판매만을 기준으로 기재된 표입니다. 여기서 현대차와 기아차 내수 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 하락했지만 해외 판매는 증가했습니다. 합계 기준으로는 현대차 14%, 기아차 20% 증가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2021년 상반기 차량용 반도체나 구동 모터의 공급 차질 문제로 완성차 생산이 중단되고 판매량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라고 봐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작년 상반기 판매 실적이 저조한 데서 오는 기저효과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 판매 실적이 증가되었고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해석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2021년 6월에도 생산이 중단된 적은 있다라는 점이겠죠. 제가 찾아본 여러 유튜버나 뉴스, 레포트에는 올해 하반기에 차량용 반도체, 구동 모터 등의 공급 차질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으니 생각보다 조기에 현대모비스의 실적도 개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주가 상승 방해 요소 중 두 번째,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보자면 지배구조 개편의 수혜는 결국 현대모비스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제 생각을 더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관련 세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현대차 그룹 순환 출자의 핵심 고리입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분을, 현대차가 기아차 지분을, 기아차가 다시 현대모비스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 지배권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왼쪽 보이는 표에서처럼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0.3%로 매우 적습니다.
경영권 승계 관점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다수가 예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둘째, 2018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시도 내용입니다. 과거 2018년에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었죠.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현대모비스는 투자와 사업 부문으로 분할하여 현대모비스 사업 부분을 정혜성 회장 지분이 높았던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합병된 현대글로비스 지분과 현대모비스 투자 부분 지분을 교환하려고 시도했었죠. 하지만 주주권익 훼손 우려로 임시주총이 취소되며 무산되었습니다. 세 번째,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확대되는 점입니다. 내년부터는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계열사에서 20% 이상인 곳으로 확대가 됩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정혜성 회장 지분 23.3%, 정몽구 전 회장 지분 6.7%로 총수일가가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 이상이므로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겠죠. 총수일가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자면, 첫째, 정혜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위해 현대모비스 지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2018년 실패 사례를 보니 비합리적인 시도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현대모비스 지분 확보를 위한 자금은 어떻게 하냐?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현대엔지니어링 IPO 등으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충분하진 않겠지만요. 저도 일개 개미로서 어떻게 지배구조 개편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현대모비스 지분 인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정의선 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 인수가 필수라면 현대모비스 주식은 확실한 수요가 있는 만큼 수혜를 보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현대모비스를 계속 추매했을까요? 이유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코로나 백신 보급과 이동 제한 조치 해제, 그에 따라 자동차 AS 수요 증가를 기대했습니다. 둘째, 차량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북미 쪽은 신차 재고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중고차 가격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표를 잠시 보시면 첫 번째 표는 북미 쪽의 생산 차량 재고표입니다. 21년도를 보면 엄청 하락했죠.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 101만 대 수준의 재고가 있었으나 21년에는 약 31만 대 수준의 재고입니다. 차량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신차 생산에 지연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른쪽 아래 두 번째 표는 미국 메나임 중고차 가격 추세입니다. 신차가 부족하니까 중고차 수요가 증가되고 가격도 같이 오른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하반기에 차량 반도체 문제가 해소된다면 신차 수요가 늘고 신차 가격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추가 매수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생산 정상화와 판매량 증가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현대모비스 목표 주가는 세 달 전 영상과 같습니다. 여전히 44만원입니다. 현대모비스는 관련 업계 내에서 여전히 매출 규모, 순이익률 모두 우수할 것이라고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적 대비 주가는 9.6배로 저평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PER 15배가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대모비스 주가가 어서 좀 레벨업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 그리고 재미로 시작한 유튜브인데 어느덧 구독자가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아마추어 일개 개미인데 이렇게 600분이나 구독을 눌러주시며 관심을 준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얼떨떨합니다. 제 부족한 주식 실력만큼이나 영상도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 파이팅!